연애를 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살이 찐다고 하죠. 마라 행복. 마라 행복. 장어 행복. 장어 행복. 낙지 행복. 낙지 행복. 빵 행복. 빵 행복. 빵빵 행복. 빵빵 행복. 배구 행복. 배구 행복. 면 행복. 면 행복. 피자 행복. 피자 행복. 껍데기 행복. 껍데기 행복. 탁구 행복. 탁구 행복. 허리 행복. 허리 행복. 호빵 행복. 호빵 행복.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그렇게 우리는 8kg, 12kg가 쪄버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접히는 배를 보세요. 심하다. 안돼. 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체중계 올라가 주시죠. 디디디디디. 63.4. 자, 이제 호구를 다 착용을 한 모습인데요. 이 작은 체중계 위에 올라가 주시죠.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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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영상을 안 눌렀다. 응? 뭐라고? 어? 본 연습에 들어가기 전 검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체조와 기본 동작들로 몸을 풀어줍니다. 특히 지금처럼 손목과 발목 위주로 풀어주어야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손목 발목을 잘 유연하게 쓸 수 있겠죠? 있겠죠? 네. 몸을 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풀고 있는데 쳐다봅니다. 네. 지금처럼 특히 추운 겨울엔 바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저렇게 충분히 웜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체조와 기본 동작으로 몸이 다 풀렸다면 본격적으로 호구를 입습니다. 네, 6kg에 임박하는 호구인데요. 호구를 입고 이제 기본 동작 이후에 빠른 동작을 해볼 겁니다. 빠른 동작을 해볼 겁니다. 빠른 머리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A few moments later. 빠른 동작은 평소에 100개에서 200개 사이로 훈련을 하는데요. 오늘 염호구가 특별히 500개에 도전해 보겠다고 합니다. 6, 6, 7, 8, 9, 20. One eternity later. 6, 6, 7, 8, 9. 머리! 500개를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시죠? 괜찮으신가요? 이걸 내가 왜 하겠다 그랬지?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교대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 저는 지금 땀이 나고 있어요. 아직 호구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 땀이 참고로 지금은 11월이고요 겨울 날씨고 롱패딩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빠른 머리 500개로 이렇게 땀이 나고 있네요. 칼로리가 타는 것 같은가요? 네.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날씬해지고 싶나요? 네. 우와. 와. 그리고 전 평소처럼 100개만 했습니다. 빠른 머리.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100개였잖아요. 네, 100개. 아니야, 머리로만 해. 머리, 빠른 머리 10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어떠십니까? 힘의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일단 남자친구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 땀 나? 땀 안 나. 땀이 하나도 안 나고 있습니다. 사기꾼 아니요 이거? 땀을 흘리지 않은 사기꾼은 결국 공간치기까지 하게 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수련의 시작이다. 장장 1시간에 걸친 기술 연습은 연격 큰 머리, 큰 손목, 큰 허리, 작은 손목, 큰 머리, 작은 머리, 아래 흘러 머리, 내렸다가 머리, 안으로 넣어서 머리, 안제쳐 머리, 바깥 눌러 머리, 작은 손목, 안제쳐 손목, 바깥 눌러 손목, 작은 허리, 안제쳐 허리, 바깥 눌러 허리, 손목 머리, 바깥 치고 머리, 머리 태격 머리 머리, 머리 태격 손목 머리, 머리 태격 허리 머리, 손목 머리 태격 머리 손목 머리, 손목 머리 태격 손목 손목 머리, 손목 머리 태격 허리 손목 머리 를 각각 15번씩 쳐야만 끝이 난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개수는 점점 늘어난다. 우리는 저녁으로 먹은 떡볶이를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채로 지옥을 맛보아야만 했다. 기술 연습이 끝나면 숨 고르기 후 자유 연습이 바로 이뤄진다. 한 판당 보통 10분에서 15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2명이면 30분, 3명이면 45분, 4명이면 60분이 된다. 엄청 길어지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공포의 자유 연습. 살이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다. 너 잘한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떡볶이를 많이 먹어서 힘듭니다. 뭐라고? 떡볶이를 많이 먹어서 힘듭니다. 토할 뻔했네 진짜. 아까 나 기술 연습하다 진짜 토할 뻔했어. 저도 운동 한 시간 전에는.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도의 잘못이 아니다. 곱창소녀 찍지 마세요. 얼른 곱창을 드시죠. 찍지 마세요. 보여줘.